대학부 최강자를 가리는 여정, 이제 그 마지막 한 경기가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도시 삼척시와 함께하는 제30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대학부 결승전입니다. 대전 대덕대학교와 세종고려대학교의 맞대결 삼척복합체육공원 B구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일단 박노현 선수는 서브에 들어와 있었고요. 이어서 대전 대덕대학교의 11명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문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지수 골키퍼, 이다연, 이예솔, 김민지, 김민주, 류수정, 구가람, 박아연, 신혜빈, 고다영, 노하늘이 선발 출전합니다. 선발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현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강전 골키퍼, 이수인, 이유진, 구채현, 김서현, 정민영, 김명진, 이세란, 서현민, 한다인, 김가연이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4강전과 비교해봤을 때 이 박혜정 선수와 이번 대회에서도 그 말을 지킬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전관왕을 향한 고려대의 여정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주황색 상의 유니폼 대전대덕대, 화면 오른쪽에 흰색 상의 세종고려대입니다. 또 여기서 활약하면은 맞습니다. MVP의 자리를 꿰뚫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죠. 김가연 잡았고요. 오른발 마무리까지. 하지만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김가연의 슈팅 좋습니다. 이런 슈팅을 때려주면서 경기 흐름을 자신의 것, 자신의 팀의 것으로 가져오는 게 중요하죠. 터닝 동작을 보여주면서 깔끔한 오른발 마무리 한번 시도해봤습니다만 이번 슈팅은 박지수 골키퍼의 정면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오른발의 정민영 올라갑니다. 약간 먼 쪽으로 흐르는데요. 헤더 머리로 한번 건드려봤고요. 머리 맞췄는데 이유진 선수죠. 이유진의 헤더가 골라인 바깥쪽으로 일단 벗어났습니다. 먼 쪽으로 갔고요. 마지막에 상당히 머리에 맞추기 어려운 공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헤더까지 만들어냈었던 이유진의 투지 있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넣어줘봤었는데요. 클리어링하는 고려대. 다시 한번 소유권 가져오는 대덕대입니다. 로빙 패스 시도. 흘렸어요. 잡아놨고요. 애매한 공. 일단은 수비해내고 있는 구채현. 다시 한번 끊어냈어요. 파이널 서드. 밀어 없었습니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한 번에 지금 연결이 됐어요. 지금 머리에 살짝 스치면서 아크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박아연이 공을 한번 잡아봤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대가 고대의 정민영 코너킥 올라갑니다. 반대쪽으로 가는데요. 세종고려대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0. 그 주인공이 10번 김서연입니다. 김서현 선수가 방금은 높게 뜨면서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 자신의 높은 신장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세종고려대 1대0 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주인공 김서현 수비수가 책임져 줍니다. 네, 정민영 선수가 코너킥을 계속해서 올려줬었는데 날카로웠거든요. 결국엔 이 김서현의 머리를 향했습니다. 오른발로 올려줬고요. 약간은 파포스트 쪽으로 향한 것. 높게 뜨면서 수비수 두 명이 마킹을 들어갔었음에도 높이에서 우위를 보여주면서 김서현이 깔끔하게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굉장한 서전트네요. 높이로 압도를 했습니다. 김서현. 김서현의 높이를 활용한 헤더 득점. 이렇게 전반전 35분을 향해서 가는 시간 스코어는 1대 안쪽에 호수비가 나왔고요. 양팀의 추가 시간도 일단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추가에 추가 시간 흐르고 있고요. 골킥이 처리되자마자 양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도시 삼척시와 함께하는 제30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대학부 결승전 대전 대덕대와 세종고려대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0대1로 세종고려대가 한 점차 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좀만 더 뛰자. 이런 사기진작의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양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이 대덕대, 왼쪽이 고려대입니다. 같은 오른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10번이네요. 고다영. 같은 10번, 같은 오른발, 같은 위치 올라갑니다. 파포스트 쪽인데요. 머리에 닿고요. 다시 막힙니다. 그리고 걷어내고 있는 세종고려대. 방금은 멋진 헤딩골이나 헤딩슛이 나왔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었던 대덕대의 헤더 슈팅이 나왔었고요. 그대로 세종고려대의 역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 잡고 반대쪽 뿌려줍니다. 김가연이 따라가 봤었는데 아쉽게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멀리 갔고요. 돌아오면서 지금은 강지현 골키퍼가 정말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 헤더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김민지 선수로 보이는데요. 정말 머리에 제대로 얹혔습니다. 방금 이 헤더 슈팅은 마치 세종고려대의 전반전 선제골과 아주 유사한 장면이 연출이 됐었고요. 우측 전달. 터치라인 부근 김가연이 잡습니다.
센터 쪽 지금은 힐 패스 좋았죠. 박혜정 주고받았고요. 침투 패스 연결이 오른발 마무리까지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고려대 캡틴 정민영 방금은 박혜정과 주고받았던 움직임이 좋았고요. 수비가 약간의 실수를 한 것을 캐치해내면서 바로 오른발 마무리 득달같이 한번 시도해봤었는데 아쉽게도 골대 왼쪽을 살짝 스쳤습니다. 수비 사이로 패스 주고받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이런 유기적인 패스가 이 두 팀의 어떤 클래스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민영 공간 만들고 왼발까지 그대로 박지수 골키퍼 넘어지면서 잡습니다. 양팀 골키퍼 오늘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정민영이 받고 돌면서 바로 왼발 슈팅을 시도해봤었는데 정민영 선수는 오른발이 일단 주발이긴 합니다만 왼발에 대한 능력도 가지고 있죠. 이걸 센터 쪽 잘 빼내왔습니다. 이수인 넓은 공간으로 장거리에서 오른발 슈팅 마무리해봤는데요. 바운드 되면서 이번에도 박지수 골키퍼에게 향했습니다. 방금은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구채연이 과감하게 장거리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잡아놓고 바로 오른발 마무리. 또 고대 또 대덕대도 마찬가지지만 장거리 슈팅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돌파 시도해봅니다. 박스 오른쪽까지 올라갔습니다. 약간의 낮았던 크로스 수비 맞고 굴절됩니다. 지금 연달 박상쪽 받았죠. 정민영의 왼발 강차게 골대 위쪽으로 벗어납니다. 정민영의 연일 슈팅 시도. 정민영 선수가 점점 더 0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방금은 또 받자마자 원터치로 왼발 감아차기 시도해봤었는데 정말 정교했습니다. 원터치 패스 이어나갑니다. 이수인 찔러주고요. 짧은 패스 아크 정면입니다. 받았어요. 박스 안쪽에서 정민영의 왼발이에요. 그대로 골키퍼 정면에 막힙니다. 다시 한번 정민영의 슈팅이 나옵니다. 정민영 선수 정말 이 위치 선정도 좋고 지금은 슈팅의 파워 예리함도 상당해 보입니다. 방금은 김민지 선수가 사실 정민영 선수의 앞쪽을 막고 있었음에도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왼발 마무리 오늘 그리고 반드시 넣어야 하는 대덕대 10번 고다영입니다. 오른발로 때렸어요. 그대로 궤적 만들어내는데요. 골대 위쪽으로 나갑니다. 지금은 궤적이 위쪽으로 갔지만 이 슈팅의 파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리킥이었습니다. 수비벽을 높이 띄우면서 고다영이 약간 멀었던 위치에서도 직접 슈팅을 한번 노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덕대학교 선수들도 화보 촬영보다 예쁘다. 화보 촬영보다도 예쁘다고 또 칭찬을 해주셨고요. 지금은 고대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지금은 낮게 깔리는 패스가 연결이 됐죠. 왼쪽에서 광로영 박상쪽 흘려졌고요. 그대로 왼발 마무리까지 들어왔어요. 김명진입니다. 이번 대회 득점왕 노리는 김명진 다시 한번 그림 같은 왼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2-0. 김명진이 자신이 왜 득점왕 출신인가 그것을 여기서 보여줬습니다. 방금은 또 박스 안쪽 왼쪽에서부터 중앙으로 흘러나왔었던 고대의 빌드업 과정이 너무나 매끄러웠었고요. 김명진 킬러로서 이런 기회는 놓치지 않습니다. 정말 원샷 원킬을 보여주고 있는 김명진 선수입니다. 사실 오늘 지금 결승전 경기에서는 김명진에게 많은 슈팅 시도가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지금은 정민영이 흘려줬던 것을 김명진이 너무나 잘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김명진 원터치로 깔끔한 왼발 약간은 감아차는 듯한 모션 그대로 대덕대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진짜 방금 득점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말 멋진 득점 깔끔한 득점 김명진이 보여줍니다. 선수들에게 힌트를 준 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또 물 흐르듯이 갔고요. 지금도 아크 정면 김명진 원투패스 주고받았고요. 이수인 오른발 마무리까지 한번 시도해봅니다. 엄청난 원더골 스코어 3-0까지 벌리는 이수인의 멋진 득점이 나옵니다. 이수인이 인사이드로 그대로 쳤는데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번 대회 자신의 첫 번째 득점이자 벌써 이번 경기 고대의 세 번째 득점 이수인이 책임져 줍니다. 몰아치고 있는 고대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음에도 이수인이 공간이 나오자마자 정말 과감하게 슈팅 시도했던 것이 그대로 마치 대덕대 골문에 자석이라도 있다라는 듯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한번 잡아놓고요. 그대로 오른발 마무리. 너무나 잘 감겼어요. 정말 힘들이지 않고 그대로 골문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정말 정교했었던 중거리 슈팅 이수인이
득점까지 연결시키면서 약간은 격한 셀레브레이션까지 동료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과 같은 셀레브레이션까지 받았던 이수인의 모습. 이제 스코어는 3-0. 세종고대가 3점 차까지 리드를 벌려냅니다. 세컨볼 대덕대가 따냅니다. 센터 서클 쪽 연결받았어요. 고다영 그대로 찔러줍니다. 오른쪽 공간이죠. 오른쪽 박스 근처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열렸습니다. 한 명을 앞에 두고 신혜빈 흔들어 보는데요. 한 번 이후에 오른발 들어왔어요. 추격골을 만들어냅니다. 그 주인공 교체로 들어간 전유미입니다. 전유미가 3-1을 만들었습니다. 아, 전유미 선수가 정말 그림과 같은 원더골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면서 대전 대덕대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덕대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전유미. 정말 이렇게 되면 고문희 감독의 용병술이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다시 한번 득점 장면 보시죠. 지금은 힘들이지 않고 높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그대로 강지현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멋진 슈팅이 득점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정말 고급 기술입니다. 이 로빙 슛으로 강지현 선수의 키를 넘기면서 골문을 갈랐습니다. 양팀 모두 상당히 정교한 기술적인 중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이번 결승전이고요. 그 때문에 또 중계하는 저희도 또 보고 계신 여러분도 상당히 강경합 몸 들이밀어 봤고요. 넘어졌고요.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마지막까지 수비하고 있는 고대. 광로형 중앙으로 일단은 양팀의 추가 시간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 종료가 됐고요. 양팀의 모든 결승전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도시 삼척시와 함께하는 제30회 여왕기 전국여자 축구대회 대학부 결승전 대전 대덕대와 세종 고려대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1-3으로 세종 고려대가 올해 2관왕까지 만들어냅니다.